허수아비 강령수. 아, 강령수 우리가 종종 등장하는 건데요. 우리 심계 찐팬분들도 처음 듣는 강령수일 겁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연은요, 60대 제보자 김정호 씨께서 친구가 젊은 시절에 겪은 아주 기이한 일을 듣고 저희 심야 괴담회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날 사연이군요. 허수아비 하면 새들을 쫓기 위해 논밭에 세워둔 그런 정겨운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허수아비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41년간 꼭꼭 묻어둔 기억의 봉인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지독한 악몽 같았던 그날은 41년 전인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름방학을 맞아 캠핑을 좋아하는 호철이의 주도로 너가 큰 소리 쳤으니까 책임져라. 나, 만식이, 재곤이 이렇게 넷이서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호철이를 따라 한 마을 어귀에 들어섰는데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야, 가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다. 외지인들이니까. 멋쩍은 기분에 인사도 드렸지만 여전히 굳은 얼굴들이었다. 뭐야? 왜 저렇게 봐? 우리가 뭐 어디 못 올 때 왔나?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진득한 시선에서 벗어나 산 초입에 들어서는데 저 맞은편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었다. 곡괭이를 든 어느 할아버지였다. 어딘가 모르게 위협적인 모습에 길 한쪽으로 다들 비켜 섰는데 이봐! 이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말이야 초가집에 앉혀 있을 거야. 거긴 절대 얼씬거리지도 마. 응? 예, 알겠습니다. 곡괭이를 휘두를 것 같은 기세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다시 산길을 올랐다. 어느 순간 길은 사라지고 우거진 풀만 보였다. 아, 이상하다. 분명 길이 있었는데. 아, 너만 믿으라는 도대체 여기 어디야? 나 더 이상 못 가. 나도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겠다 싶었을 때 저만치에 버려진 초가집 한 채가 보였다. 아까 얘기한 거기 아닌가? 야, 그냥 저기다 텐트 치자. 나도 더 이상 못 가. 지쳐있던 친구들도 다들 그러자며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렇게 열댓 걸음을 걸었을까? 내려다보니 새끼 줄이 집 주변에 크게 둘러쳐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할아버지의 섬뜩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야, 잠깐만. 애들아, 우리 여기 들어가지 말자. 야, 봐봐, 여기 새끼줄로 다 막아놨잖아. 아, 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야. 그냥 끊고 가면 되지. 야, 만식아, 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만식이는 내 말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안 되지. 달라는데, 이러면 달라는데. 나는 끊어진 새끼줄을 보고 왠지 모르게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붉게 물든
새끼줄이었기 때문이다. 또 겨울 내가? 가까이서 본 초가집은 꽤 을씨년스러웠다. 하지만 더 올라가기엔 무리였기에 우린 초가집 앞쪽에 자리를 잡고 2인용 텐트 두 개를 나란히 쳤다. 한 잔, 두 잔, 친구들과 학교 얘기, 여자 얘기를 하며 떠들다 보니 술이 술술 들어갔다. 아니야 말이야. 야, 내쉬어, 내쉬어. 야, 나 먼저 들어간다. 나는 재곤이와 호철이는 만식이와 함께 텐트로 들어갔고 후텁지근한 날씨에 문을 열어놓은 채 잠에 들었다. 무언가가 쓸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만식이냐?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겼는데 그냥 바람 소리였나 싶어 다시 누우려던 그때 뭔가가 휙 지나갔다. 어머머. 와, 이렇게 재미있어. 조심스럽게 바깥쪽을 내다봤다. 텐트 밖에 무언가가 서 있는데 그것은 만식이와 호철이 텐트 앞에서 심하게 몸을 꺾기도 하고 마치 진짜. 텐트 안에 들어가려고 버둥대는 것 같았다. 결국 그것이 몸을 기역자 모양으로 꺾더니 텐트 안으로 쑥 들어갔다. 누워있는 만식이 위에 바짝 얼굴을 갖다 대고 죽을거렸다. 제발 꾸미기를. 이게 제발 꾸미기를.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누군가 몸을 흔드는 손길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만식이! 만식이 어딨어? 아니 너네 텐트에서 잔 거 아니야? 새벽에 나가던데? 근데 얘 어디 갔지? 어? 얘 어디 갔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너네 저기 무기 될 만한 거 하나씩 들고 따라와! 구멍 있다. 저기도 있네. 땅바닥에 어제만 해도 없던 구멍이 산등성이를 따라서 이어져 있었다. 안 보일 거나 어제는. 구멍도 하나 같다, 구멍. 여기도 있네. 나는 지금도 그때 본 그 섬뜩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왜? 특히 2미터는 될 듯한 커다란 허수아비에 색동 한복이 걸쳐져 있고 얼굴에는 눈, 코, 입이 뚫린 거죽이 있었는데 뜻자국 같은 게 눌러붙어 있었다. 야. 소소아야? 우린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그 손이 만식의 소리 나는 것을. 이게 마,
완식아! 야, 김만식! 완식아! 야, 김만식! 만식이의 몰골은 처참 그 자체였다. 어머! 야, 정신 좀 차려봐! 우리는 만식이에게 달라붙어 팔에 감긴 새끼줄을 잡아당겼다. 그런데 장수예요? 우리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만식이를 더 죄는 것 같았다. 그때 이놈들 기어이 건드렸구나. 더 가라고 타라고 정한다. 할아버지! 제 친구 만식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놈 속에 든 걸 빼야 돼! 무당이 굿을 시작하자 만식이는 괴로운 듯 비명을 질러댔다. 무당이 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만식이에게 먹이려 하자 만식이의 몸부림은 더욱 거세졌다. 만식이가 바닥에 풀썩 쓰러졌다. 그때 나는 보았다. 어머! 어머! 정수야! 야, 괜찮아? 야, 만식아! 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생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허수아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 사연이 있구나. 이 초가집에는 원래 무당인 엄마와 어린 딸이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마을에 굿을 하러 간 사이 어린 딸이 쑥을 캐다가 그만 오기야! 아니야! 자식을 잃은 애통한 어미는 딸의 영혼이라도 붙잡고 싶었을 것이다. 엄마는 밭에 있던 허수아비를 몸주 삼아 딸아이의 옷을 입히고 어머. 딸의 머리 가죽을 벗겨 어머. 허수아비에게 씌우고 피를 뿌려 딸의 혼을 부르는 강령술을 했다고 한다. 딸이 그리워서 아... 그리고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왔을 때는 집에는 검게 탄 시신 두구와 한 장의 유서가 있었는데 무당이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한다.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한다는 게 그만 이 터에 악기를 불러드렸습니다. 나와 내 딸의 몸을 허수아비가 있는 밭에 묻고
실력이 강한 무당을 불러 이 밭에 결계를 치면 악기가 벗어나지 못하니. 나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다. 우리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 할아버지의 서슬퍼런 경고까지. 산을 내려가는 길에 나는 초가집을 다시금 바라봤다. 죽어서라도 함께 하고자 했던 무당 모녀는 지금쯤은 편안해졌을까? 그리고 강원도 정선 그 산속 마을에 있던 허수아비는 지금도 무사히 봉인되어 있을까? 와. 허수아비가 이제 결국 귀신은 아니었고 이게 강령수를 한 거죠. 그 허수아비에다가 강령수를 해서 딸과 무슨 대화를 하고 싶었었나 봐요. 예. 악기들이 나온 거 아니야? 악기들이 같이 붙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문 열어서 야 너만 들어와 알렸더니 우르르는 거 아니야. 예. 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완전 잘못된 거죠 지금. 아니 대체 저 일이 강원도 정선 어디에 이게 있었던 일인 거예요?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강원도 정선이라는 건 그렇죠? 다 하고 북평면에 있는 상원산이라는 곳입니다. 아, 상원산. 상원산. 지금은 오지 산행 즐기시는 분들 있죠. 잘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명산 중에 명산이라고 하네요. 자, 어쨌든 말이죠. 이 김숙 씨가 소개한 아주 진짜 기이한 얘기였어요. 허수아비 강령술. 몇 불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오늘 크게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신박한 거 좀 있었죠. 네. 나도 요즘 그 뭐 파면이 뭐니 해서 요즘 이런 오컬트가 분위기가 좋거든. 왜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야, 너 여기다 한번 좀 이렇게 쓰면서 할 걸 그랬다. 아, 나 정말. 자, 과연 말이죠. 어둡신 이분들이 몇 개의 촛불을 켜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아이고, 자, 올라가. 빠르잖아, 벌써. 김숙 씨가 시즌 4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격을 했는데요. 자, 이게 촛불 여보, 이제 느낌은 올라가 갑니다. 아까보다 속도가 확실히 빠르네요. 자, 2층 올라가죠. 자, 우리 소머리 구간이 중요한데요. 확실히 확 늦어졌는데 속도가 많이 늦어졌는데 파묘도 안 되는 건가? 이게 지금 파묘 분위기 좋은데 자, 하나 더 갑니다. 겨우 들어왔어요. 자, 3, 2, 1 여기까지입니다. 어머! 자, 이렇게 되면은 김숙 씨가 야심차게 소개한 허수아비 강령술 총 32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